오늘 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4권 42쪽에서 51쪽까지 3. 넓은 바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조각공원에 나와 있어요. 이야. 자, 뒤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정말 멋진 조각작품 있죠? 맞아요. 또 옆으로 보면은, 네. 야, 시원한 개울이 또 흐르고 있어서 공부하기 딱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딱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예, 그럼 빨리 딱 공부하기 좋은 날 그분들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오시죠. 아니, 예. 아, 오늘은 네? 몇 번 나오셨다고 느긋하게 오시네. 공부 걱정은 끝. 오늘은 내가 우등생. 박순자 학습자. 용기로 시작한 공부. 이제는 자신감으로 공부한다. 박춘자 학습자. 학습 의욕을 돋워줄 유쾌한 공부 도우미 이원석 선생님. 자, 공부하기 좋은 날에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번에 네. 공부가 재밌으셨나 봐. 또 오시고.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이름도 잊지 않았어요. 순자와 춘자. 재밌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 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실실실 웃고 계세요? 아, 오늘 학습할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아유, 이제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뭘 배우나요? 오늘 배울 내용은. 네. 소망의 나무 4권 3단원과 넓은 바다 단원입니다. 그럼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갑시다. 다, 네. 다 같이 출발! 예.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 리을 미음과 리을 비읍이 들어간 글자를 배워볼 텐데요. 리을 미음,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비읍. 두 받침이 들어간 낱말도 배워볼 텐데요. 먼저 겹받침 리을 미음이 들어간 낱말 옮기다, 옮기다, 삼다, 삼다. 이번에는 겹받침 리을 비읍이 들어간 낱말 넓다, 넓다, 짧다, 짧다. 받침이 두 개가 들어있어 어떻게 발음할지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겹받침 리을 미음과 리을 비읍을 바르고 예쁘게 쓰는 방법부터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읽는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학습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출발! 선생님, 네. 이 시간 뭘 배워보나요? 아, 이 시간에는 일단은 먼저 네. 저번 시간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게 뭐였죠? 그렇죠. 저번 주에 네. 받침이 두 개 있었잖아요. 겹받침. 아, 그렇죠. 맞아요, 겹받침. 겹받침. 똑똑하다. 겹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걸 네,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랬었죠? 네, 맞아. 그러면 제가 오늘 배울 단원을 오늘 배울 낱말을 또 알려드릴 텐데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오늘 또 행동으로 좀 힘 좀 네. 좀 써보겠습니다. 좀 자 의자를 예. 잘 보세요. 제가 뭘 하는지 네. 이렇게 이렇게 옮기다 옮기다 아니 이렇게 쉽게 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쉽게 되는 거 뭐 안간힘을 쓰고 그러네요 큰일 났어 젊은 사람이 네 그래서 네. 의자 물건이나 뭐 물건이나 가구를 응.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옮기다라고 하죠 네. 그럼 옮기다라는 낱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한번 실판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옮기다가 있죠 네, 네. 옮기다의 옴자를 잘 보시면 요 뭐라고 돼 있죠 이게? 리을 미음 받침 리을 미음 네. 네. 오늘 리을 미음 겹받침을 배울 겁니다 네. 네. 받침에 이렇게 리을 미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옮기나 한번 읽어볼까요? 리을 미음을 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뭘 리을을 얘기하나? 미음을 얘기하나? 어렵네. 예,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빠침이 아, 앞에 리을자가 가서 말로 한 거고 올기다가 올기다 쓸 때는 그런 게 네. 리을 미음 받침이 겹받침은 이제 자음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두 개 중에 딱 하나만 발음하시면 돼요. 네. 네, 모든 겹받침은 딱 하나만 발음하시면 네. 되는데 옮기다의 이게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옆에 발음 네. 기 열어보실게요. 아. 미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옮기다? 네, 옮기다가 됩니다. 옮기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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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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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미음으로 소리 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네.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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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 받침이 뭐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리을이, 아, 미음으로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네. 그래요? 네. 밑에 단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요거?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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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박순자 학습자님 한번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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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렵네요. 제일 어렵네. 젊은이냐, 젊은이냐. 네. 저는 젊은이. 젊은이. 젊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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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니, 빨리 알려주세요. 네. 리을 미음 받침 다음에 네. 이응이 오게 되면요. 네. 그러면 이제 리을로 발음을 하시고 미음이 우로. 이응 쪽으로 가게 돼요. 네. 네. 발음 기호를 한번 보실까요? 절무니가 됐어요. 아, 네. 절무니로. 아, 그러니까 리을이 앞에 오고 미음이 위로 가고 니은이 또 저쪽으로 갔네. 그렇죠. 니은이 또 이응을 만나서 니은이 이응 쪽으로 밀리네요. 아니, 저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 이게 너무 빌려 쓰기도 아니고 뭘 이렇게 빌려요. 앞에 거를. 네. 신기하네.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 보시면 네. 젊은이. 젊은이. 이봐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을로 발음하시고 미음이 이응으로 이번에는 니은이 이응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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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우시면 발음 기호를 보고 한번 네. 연습을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얘도, 얘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이제 박춘자 학습자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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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이제 된 발음이 나오기 시작했네. 삶아. 삶아. 아, 이게 맞네. 삶아. 삶아. 이번에는 박순자 학습자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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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배웠었던 거랑 똑같이 리을 미음 다음에 이응이 맞죠? 예. 그러면 리을로 발음이 나고 네. 미음이 이응 자리로 가게 됩니다. 네. 삶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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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발음 기호를 좀 보셔도 괜찮아요. 삶아. 네. 삶아. 야, 그러니까는, 아유, 옷이 하얀 옷을 보고서, 아유, 삶아 아빠인데 참 깨끗하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삶아구나. 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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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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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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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 리을 미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미음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겹받침 리을 미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물에 넣어서 끓일 때 쓰는 낱말 삼다에 들어가죠. 사 아래에 받침 리을 미음이 들어가 삼. 삼이라는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다. 삼다. 겹받침 리을 미음이 들어간 다른 낱말도 살펴볼까요? 옮기다. 옮기다. 젊다. 젊다. 겹받침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 나지만 리을 미음 받침 다음에 이응이 오게 되면 미음이 아니라 리을로 소리 난다고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젊은이.
젊은이 살마 살마 학습자분들의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열정을 잃지 않는 학습자분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 시선아, 내 딸 시선아, 어딨니? 날 닮아서, 날 똑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시선아, 시선아! 어? 어? 자기야, 왜 그래?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아, 누가? 시선아, 아, 저 혹시 에? 죄송하지만 제 딸 못 봤습니까? 예? 절 똑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제 딸이요. 다리도 짧고 이마도 넓고. 혹시 어. 딸을 20년 전에 공부시 좋은 군에서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다리 밑에서? 어, 어떻게 알아요? 예? 어. 공부시 좋은 군. 예, 예. 아, 그러면은 여기 특이사항. 다리가 짧다. 이마가 넓다. 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정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야. 어? 왜?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셔. 뭐라고? 아, 아버지, 저예요. 제가 지선이에요, 아버지.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아니, 왜, 아니, 누구신데? 아니, 제가 지선이라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 지선이가 저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제 딸이 맞다면? 네. 저랑 어렸을 때 자주 즐겨보던 개그 프로그램을 기억할 텐데. 예?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쏙 쏙 아,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댁이 맞나요?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띠용. 아버지. 아유 지선아 지선아. 이마도 넓고, 넓고 다리도 짧고, 짧고, 짧고. 내 딸이 맞는데, 어이구, 어이구, 얼굴은 왜 이래, 야. 얼굴. 살짝 고쳤어요. 아, 많이가 아니고 살짝? 아, 살짝. 하나 고쳤지? 하나. 하나, 얼굴 하나. 얼굴 하나 고쳤구나. 아이고. 아, 아버지, 우리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네, 갑시다. 가자.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